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석유회사 아람코가 지분 1%를 매각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말이 1%지 돈으로 환산하면 2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우디 왕세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소유의 국영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there's a discussion, 논의가 있습니다. For the acquisition, 인수, 매각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1%의 지분 매각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Leading,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다. 그리고 그 회사는 from a huge country, 거대한 나라에서 온 기업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서 매각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그 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아람코의 매출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네요. 자, 회사의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힌트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대한 나라의 기업, 미국이나 중국일까요? 이 고문님의 예측이 궁금하네요.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아람코가 네. 지분 1%를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 중국 쪽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이제 30% 이상의 매출을 지금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나온 얘기들이 그 나라의 그 회사가 기반 둔 나라의 매출을 더 증가하겠다 그러는데 아. 야, 중국에서 더 매출을 증가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전 2030이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이제 장기 국가 발전 계획이거든요. 그거 6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근데 석유에서의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비전 2030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전 2030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딱 뭐 두 개 나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은 이제 뭐 이 뭐 석유에 대해서는 이제 순수 출국이 같기 때문에 네. 합리적 의심이 이제 분명히 중국으로 갈 수 있고요. 한국도 저는 뭐 그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이 제일 많이 지금 갖고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한국의 어떤 나라, 그러면 에너지 분야의 선구적인 뭐 업체,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가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 조금 공부를 하면 한국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없으면 만들면 되죠. 가서 네. 팔 거면 우리한테 파십시오. 뭐 이 정도래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 우리 기업들도 만약에 아람코의 지분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어제 발표됐던 삼성가의 역대급 상속세는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셀럽, 이 외신 기자들의 발언 모아봤습니다. 자, 티모시 마틴 월스트리트 기자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삼성의 리 패밀리, 이건희 유가족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The world's largest ever inheritance tax bills 상속세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자, 블룸버그 인터넷신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해서 The highest,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하고 또 최대 주주, The largest shareholder가 passing down, 주식을 물려주려면 20%를 더 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새벽에 외신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메인으로 떡하니 걸려 있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의 이번 상속세 규모가 정말 역대급으로 만만치 않게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어제 발표 앵커님과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삼성의 이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미술품들로 뭐 또 하나의 미술관이나 예술관을 그렇죠.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 국립미술현대가 아니라 국립미술관 쪽에서 한 해에 살 수 있는 미술품 분이 30억, 뭐 60억 돼요. 그러면은 네. 300년을 기다려야지 이 정도가 네. 이거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이 상속세가 높기로는 유명합니다. OECD 평균이 한 35%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0%에다가 네. 뭐 할증까지 하면 굉장히 뭐 유효세율이 58%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뭐 이런 상속 이 부분들이 이건희 회장이 전 고 이건희 회장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식견 또 예, 외부에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을 다 사놓은 부분 이래서 기업을 하는 삼성의 입장이 항상 여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인간의 문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문화와 그다음에 사업적인 영역에서 큰 기여를 하는 사업보국이라는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것들을 우리 이제 국민들이 나눠 갖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또 지켜나갈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뭐 이 상속세 관련된 부분 중에 핵심은 어저께 빠졌죠. 지분을 어떻게 나누냐. 그런데 오늘 뭐 어저께 밤늦게부터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홍나희 여사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수 주는 것을 주축으로 한 상속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30일 날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30일 날 삼성과 관련된 이 상속 이야기,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최영호 고문님께서 네.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셀럽을 말했지 그리고 최영호의 왓츠업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